선생님 여기가 메이크업 룸인 거예요? 아니 뭐 메이크업 룸이 아니고 그냥 내 화장대예요. 그저 세수하고 뭐. 와 전문 메이크업 하시는 같은데요. 아, 좀 샵 같으죠? 네. 제가 바쁘고 뭐 이럴 땐 저는 샵을 잘 안 갑니다. 아~ 제 개인적인 저거니까. 지금은 제가 저 팩을 발라요. 무슨 팩이에요, 선배님? 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어, 뭐예요? 어, 알로에 있죠? 아~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알로에 이제 이렇게 싱싱한 거 네. 그걸 사다가 진짜 만드시는구나. 네. 쉬워요. 그거 하고 로션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바세린 조금 넣으시고 아~ 그래갖고 그래서 냉장 보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섞어요. 아~ 이제. 네. 그래서 바로 저렇게 섞어서 으깨면 다 저기 이렇게 펴져요. 근데 바디 로션을 넣은 거예요? 저거 보습 로션. 네, 네, 수분... 지금 갖고 계시는 수분 많은 바디도 괜찮습니다. 아~ 네. 뭐 바쁠 때는 한 10분, 20분이라도 발라놨다가 세안을 하면 훨씬 피부가 수분도 촉촉하게 많고 좋아요. 씻어야 되게 이제 세안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한 가지 또 팁이 있어요. 이렇게 씻고 네. 물 세안하고 저는 뜨거운 물로 타올을 이렇게 적셔서 네. 저는 눈 쪽에 뜨거운 걸로 잠깐. 아, 저거 좋아요. 하면 눈이 굉장히 시원해져요. 오. 그런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이고요. 꿀팁입니다. 어우, 어떠신가요? 제 피부가 지금 광채가 나시네요, 광채가. 아까 그 알로에 마사지 한 게요. 굉장히 촉촉하면서 정말 정말로 좋은 재생크림 바른 것 같은 느낌? 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정말 좋습니다. 원종래 씨가 알로에로 젤을 팩을 만들어서 얼굴에 바르셨잖아요. 알로에는 피부에 과도한 열을 식혀주는 것은 물론 수분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보습작용을 도와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뭐 스킨, 이게 스킨이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알로에로 충분하게 마사지 이렇게 한 날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스킨 하나만 바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촉촉해요, 여기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뭐 보통 때 제가 이러고 다 있으니까. 어떠세요? 광채, 광채! 진짜 광채가 나네요.